자, 그리고 이창원 부장님 또 관심 가지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종목은 롯데관광 개발이고요. 네네. 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뉴스가 그 롯데관광 개발의 제주 드림타워 그 복합 리조트가 12월 달에 이제 그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, 호텔과 카지노 부분에서 흑자전환이 성공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, 롯데관광 개발이 호텔 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건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. 작년 10월 달에 흑자전환에서 3개월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, 이게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흑자가 났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, 롯데관광개발의 그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여행업계의 어떤 그 생존의 바로미터가 되는 역할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. 그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데가 바로 그 제주 드림타워인데, 호텔은 흑자가 예상됐습니다. 다만 이제 카지노 쪽은 중국 관광객, 특히 정기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흑자 나기 어렵다는 것들이 상당히 그 뷰가 있었는데, 지난 이제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외국인 국내 체류 중국인이라든가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체결로 해서 일부 고객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카지노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지난 11월 15일에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4명이 드림타워 방문해서 연말까지 대략 50명 정도가 방문했는데, 이 정도 규모만 가지고도 지난 3분기 때 들어가기 1,700억이 넘어갔고 VIP 비중이 한 78% 되는데, 50명 가지고도 숙제가 났다는 거는 앞으로 만약에 이 트래블 버블이 다시 또 폭넓게 재개가 되고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폭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이번 작년 위드 코로나 잠시 시행됐을 때 실적만 봐도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향후에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잡히고 다음 주에 이제 국내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급돼서 코로나가 좀 잡힌다고 했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좀 들고 있고, 객실이 1,600실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작년에 그 예약률이 12월 때 예약률이 70%가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1,100 호실 이상 계속 이제 체크인 상태였다는 것들, 그리고 양코테 양쪽 다 지금 좋고 그 우리가 기대하는 리오프닝에서는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크다라고 봤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쪽에서는 항공주도 얘기가 기대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게 이제 전고점이 22,000원에서 23,000원 쪽에서 가다 거기서 한번 조정으로 세게 맞았기 때문에 22,000원 정도 라인에서 1차 보시고,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저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도 29,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 단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 손절가는 15,000원 정도로 라인 잡아보시면서 롯데관광개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좀 살펴보자.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 한번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